기숙사에서 떠들면 안 되는 거 몰라? 지금 주주 네가 제일 신나 보이거든. 티났어? 얼른 문이나 열어봐. 그래,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해. 알았어. 자, 기대하시라. 주주의 방은 누구?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아이, 장난해? 우리 그냥 가버린다. 알았어. 주주의 꿈과 우정이 무럭무럭 자라날 주주의 기숙사 방을 공개합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디자인과 아니랄까봐 역시 주주답게 꾸몄네. 내 방 분위기랑은 완전 달라. 이야, 잘 꾸몄네. 기숙사 처음 들어온 티가 팍팍 난다, 팍팍 나. 공주님들 편히들 앉으세요. 오냐? 알았다. 주주, 기숙사에 들어온 기분이 어때? 글쎄. 집 떠나서 생활하는 거 처음이잖아. 그렇지.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우리 주주, 밤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거 아니야? 내가 밤마다 울 리가 없지. 너무너무 신나, 얘들아. 너희들이랑 밤새 얘기하고 놀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주주가 기숙사에 들어온 걸 축하하는 의미로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내가 파티의 여왕인데. 차보르 방송에서 알립니다. 차보르 스쿨 전교생은 지금 곧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올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차보르 축제? 차보르 축제에 대한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알립니다. 전교생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바로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이상 마음을 전하는 차보르 방송의 앵커 마루였습니다. 올해는 무슨 컨셉일까? 나한테 딱 맞게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한 컨셉이면 좋겠... 주주, 너? 미안, 나타샤. 미안하다면 간다. 너희들. 미안, 나타샤. 하이. 그이. 빨리 왔네.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차보르 스쿨에 축제가 열리는 해입니다. 각자의 전공을 살려 축제 준비를 하는 건 차보르 스쿨의 오랜 전통인 만큼 모두들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올해 차보르 스쿨 축제의 컨셉을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컨셉은 가면 무도회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어떡해, 나 벌써 두근거려. 이거 역대급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대박 사건. 이건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야. 헤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드레스랑 가면이랑 100개도 더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천재성이 세상에 드러나나? 주주? 잠깐 선생님 좀 볼까? 네!
입고 싶은 드레스 있으면 얘기만 해. 내가 특별히 다 만들어줄 테니까. 축제 때 먹고 싶은 건 나한테 말해. 보브 레스토랑에서 핑거푸드 개발하기로 했거든. 잘 됐다, 마구. 넌 뭐 맡았어? 초대 가수 섭외. 나랑 같이. 너네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잘 생각해둬. 인기 투표에서 섭외하게. 얘들아! 주주! 선생님이 왜 부르신 거야? 그게 엄청난 소식이 있어. 뭔데? 시크릿 플래닛이 오픈한대! 그게 뭔데? 우리 학교 전용 커뮤니티! 나한테 커뮤니티에서 쓸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을 맡기셨어! 그런 거 만들 거란 얘긴 들었는데 벌써 완성된 줄은 몰랐네. 대단한 거야? 그럼,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어, 그래? 한 명이 혼자 다 만들었대. 그래? 누가? 타로! 타로라고 하셨어! 누구? 말도 안 돼. 타로? 그 이상하네? 아, 이상해? 나 앞으로 걔랑같이 디자인 개발해야 하는데. 어떡해. 주주, 이제 큰일 났네. 왜? 어떤 앤데? 너 소문 못 들었구나. 걔가 매일 밤마다 그렇게 몰래 학교를 나간대. 근데 그 이유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느라고 그러는 거래. 상상하기도 싫어. 에이, 설마. 난 그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 들었어. 뭔데? 너희들 우리 학교에서 타로 친구 본 적 있어? 아니, 친구가 없어? 한 명도? 그래, 왜 없는 줄 알아? 걔랑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잖아? 케이, 너 장난치는 거기만 해. 장난 아니고 찐이야. 걔랑 연속으로 세 번을 만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와! 말이 안 통해서 놀 수가 없대. 우와. 으유, 그럴 것 같더라. 케이, 너. 아, 이리 와라. 거기서. 왜 그래? 거기서라니까. 말도 안 돼. 다 헛소문일 거야. 이쪽으로 무대를 두면, 그리고 저기에 쉼터를 두고. 이것도 괜찮겠다. 주주. 베키, 리나. 뭐 하고 있었어? 아, 축제 때 메인 무대를 어느 쪽으로 둘지 보고 있었어. 주주, 너 너무 바쁘겠다. 무대도 만들어야 하고 이상한 애랑 캐릭터 개발도 해야 되잖아. 바쁘겠지.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아. 주주. 어? 케이가 너 찾아. 마고, 너 어디 가? 아, 보브 레스토랑. 핑거푸드 아이디어 짜러 같이 갈래? 우리도 초대 가서 알아봐야 해. 갔다 와. 그럼 우리도 갈게, 주주. 나중에 봐. 나도 케이한테 가봐야겠다. 안녕. 안녕.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 저기가 타로가 있는 개발실인데 아예 만나보고 갈까? 여긴 왜 이렇게 어둡지? 주주! 거기서 뭐해? 빨리 안 오고. 깜짝이야, 케이잖아. 네 드레스 대충 만든다. 뭐? 그건 안 돼, 케이! 같이 가, 케이! 이렇게 하면 이
무대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데? 그럼 내일은 먼저 타로를 만나서... 타로는 어떤 애일까? 이상해봤자 얼마나 이상하겠어. 주주, 소문이 괜히 났겠어? 그래도 같은 학교 학생인데 그렇게 생각했다간 큰일 나, 주주. 괜찮아, 적어도 괴물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데도? 어쩌지,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타로가 진짜 이상한 애면 어쩌지? 나 잘할 수 있을까? 내일 우정은 최고! 새로운 친구가 생길지도! 그래, 맞아! 타로와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우리 학교 밤에 봐도 예쁘네. 기숙사에 오니까 이런 풍경도 보고 좋다. 어쩐지 올해는 재밌는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은 느낌이야. 잘해보자, 주주! 러닝하려고 좀 일찍 일어났더니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았네. 몇 시에 일어났는데? 새벽 5시? 대박! 그 시간이면 해도 안 떴을 텐데 무섭지 않았어? 풋살팀이랑 다 같이 했으니까. 베키, 에이든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정말 그게 다야? 그래, 맞아! 나가기 귀찮았는데 에이든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해서 나갔다. 왜? 데이트 아무나 못하겠다. 힘들어서. 힘든 건 이만큼, 좋은 게 이만큼인데? 하긴 남자친구도 없는 너희가 뭘 알겠니? 뭐? 난 보브 레스토랑으로 가야 돼. 마구, 새로운 음식 개발하느라 힘들겠다. 힘들긴, 난 재미있지. 초대 가수 섭외하고 공연 기획하는 게 제일 힘들걸? 난 걱정 안 해. 머릿속으로 누굴 부를지 다 생각해뒀거든. 진짜? 벌써? 누군데? 뭘 그렇게 놀라? 누구냐면? 누군데? 안녕, 나타샤! 봉주! 봉주루는 무슨? 어? 너희들은 맨날 모여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축제 얘기지 뭐. 아, 나타샤, 넌 축제 준비 뭐 맡았어? 차보르 축제의 하이라이트이자 차보르 축제의 메인인 초대 가수 섭외? 헐... 우리랑 같은 팀이구나. 하필이면... 나도 너희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영 별로야. 레벨 차이가 너무 낮았니? 안 할 순 없으니까 내 눈높이에 맞게 수준 좀 높여줘. 어렵겠지만 가자. 진짜 짜증나네. 그 많은 애들 중에 왜 하필 나타샤지? 리나, 어쩔 수 없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긴, 타로랑 같이 하는 것보단 나타샤가 나아. 백배, 천배! 그건 그렇지. 얘들아, 왜 그래?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잖아.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백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나 늦으면 큰일 나. 갈게. 이따 봐. 마구, 파이팅! 소개가 늦었네. 여긴 마구, 차보르스쿨 요리과 학생. 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끝내줘. 마치 300도씨로 펄펄 끓는 기름같이. 거기다 만점짜리 코를 갖고 있다고.
이쪽은 이번에 내가 어렵게 모셔온 우리 주방 슈셰프 피에르.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셰프예요. 안녕하세요. 마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소용없어. 잘해야지. 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네. 아니요. 맞습니다. 네. 학생이야. 살살해. 네. 오븐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럼. 가요 가. 슈셰비 주방을 비우면 안 되지. 요리에서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해요.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왠지 환상의 케미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드디어 만나는 건가? 주주, 탈옥해. 너무 천재라 뇌가 폭발해서 인공지능 뇌를 심었대. 반은 로봇인 거지. 머리를 건드리면 핥히고 물어뜯을 확률이 99.9%래. 참고해. 주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도망쳐. 알았지? 괜찮을 거야, 주주. 어? 없나? 저 좀 들어갈게요. 우와, 여기 뭐야? 신기하다. 안녕, 네가 타로구나. 타로 맞지?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나는 디자인과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의자? 여기 있어.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였어. 많이 바빠? 그렇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잠깐 기다릴게. 근데 여기 신기한 거 되게 많다. 이게 아니라고? 이제 시간 돼? 난 주주라고 해. 네가 만든 우리 학교 커뮤니티 있잖아. 시크릿 플래닛. 내가 디자인을 맡게 됐어. 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나가. 나가라고. 왜 이래? 나 너랑 시크릿 플래닛 얘기하려고. 다로. 간다고. 와, 진짜 웃기는 애야. 정말? 그렇다니까. 하루 종일 수셰프한테 들은 말이 다시 이게 다야. 우리 풋살팀 코치님이랑 가족 아냐? 하는 말이 똑같은데. 뭐? 난 조금 무서워도 차라리 그런 게 낫더라.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고치기 쉽잖아. 그건 그렇지만 한 번 혼날 때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것도 자주 듣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나 봐. 코치님이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멍 때릴 수 있는 경지에 올랐지. 아, 맞다, 주주. 너 오늘 타로 만났어? 만났지.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어땠는데? 얘기해봤어? 좀 이상하지, 그치? 아니, 좀 이상한 건 아니고. 그래? 아주 많이 이상해! 나 세상에서 그런 애 처음 봤어! 내
내가 있든 말든 그냥 자기 할 일 하더니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면서 쫓아내더라고. 쫓아내? 어,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어떡해. 그래도 물어 뜯기지 않은 게 어디야. 아이고, 우리 주주 앞날이 깜깜하다, 깜깜해.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몰라. 여기서 따뜻하게 발 담그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어? 푸딩아! 푸딩이도 스파하려고? 주주 완전 젖었어. 아, 푸딩아, 너까지 오늘 나한테 이러기야? 그래, 네가 좋으면 됐어. 푸딩이도 스파 가운 있으면 좋겠다. 케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까? 그거 완전 나이스. 푸딩이 때문에 오늘 엄청 웃었네. 아, 타로만 아니었으면 완벽한 하루였는데. 나가. 얘기하려고! 하, 생각할수록 황당하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가 왜 이걸 여기다 뒀지? 누가? 어? 저건 타로잖아. 오늘 좀 괜찮은데? 아, 근데 에이든 선배는 왜 안 오지? 어? 어? 에이든 선배 여기요. 오, 순발력 좋아. 기본이죠. 근데 훈련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공은 왜 가져왔어요? 훈련 시간이 따로 어딨어. 24시간 훈련이고 연습이지. 우와, 에이스는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구나. 멋져요, 선배. 백희 너랑은 이런 얘기가 통해서 정말 좋다니까. 에이, 선배도 참. 얼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요. 내공 뺏는 거 성공하면 1년간 어? 내가 점심 산다. 오, 진짜죠? 과연 자브르스쿨 최고의 에이스 에이든 선수의 볼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신인 유망주 백희 선수, 에이든 선수를 바짝 따라 붙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분명히 타로였는데 그 늦은 시간에 어딜 가는 거지? 주주! 케이였구나. 뭐야, 몇 번이나 불렀는데 듣지도 못하고.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 그게 어젯밤에. 왜? 무슨 일 있었어? 사실은 타로가 담 넘는 걸 봤다고 하면 또 별별 소문이 다 나겠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어젯밤에 뭐? 얘기를 하다 마는 게 어딨어? 궁금하게. 아, 그게 어젯밤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잤다고. 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미안. 이거나 좀 봐봐. 주주, 네가 입을 드레스 디자인한 거거든. 우와, 진짜? 와, 다 예쁘다. 어? 이거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구두랑 가방까지 세트야? 우와, 드레스 너무 예뻐. 완벽해, 케이. 아, 난 왜 항상 이렇게 완벽하지? 참, 주주, 베키 봤어? 축제 때문에 얘기할 게 있는데 안 보이네. 베키? 어, 데이트 간다고 하던데? 어, 데이트? 부러우면 지는 거다, 케이. 데이트? 또? 나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다 초대 가수 한 명도 못 부르면 어쩌려고. 그럴 리가. 베키는 초대 가수 섭외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큰 소리 치던데. 무슨 소리야. 제대로 회의 한번 못 했는데. 정말? 아, 설마. 에이든 선배한테 푹 빠져 있잖아. 축제 준비엔 관심이 전혀 없어. 아니, 축제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에이, 베키가 그런다고? 얘들아! 어? 리나, 네가 그렇게 쳤던 베키가 오네. 리나가 너 엄청 기다렸는데 딱 맞춰서 왔네. 그래? 나 기다렸어? 왜? 베키, 어? 우리 오늘 초대 가수 리스트 어? 만들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거? 깜빡했네. 근데 그거 꼭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우리 이거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에이든 선배랑 먹은 건데 이거 엄청 맛있어! 왜? 맛없어 보여? 별로야? 아무리 에이든 선배가 좋아도 그렇지 축제 준비는 나 혼자 해? 맨날 에이든 선배랑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에 가고 운동하느라 나랑 축제 얘기는 하나도 못 하잖아. 맨날은 아니다 뭐. 베키! 아이, 사실 난 생각해둔 초대 가수가 있거든. 누구냐면 바로... 그거 잘 됐네. 너 혼자 가서 연락하고 너 혼자 가서 만나. 난 할 만큼 했어. 쟤 왜 저래? 내 얘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가고. 아, 리나! 베키! 차분히 얘기해. 어? 싸우지 말고. 어? 안 싸워. 걱정 마. 리나! 얘기 좀 해! 짜잔! 마고표! 안 먹으면 폭발할 거야 마카롱이 나왔습니다! 어디 하나 줘봐. 냉정하게 평가해 줄게. 떨려. 어? 어? 아, 리나! 너도 이거 맛 좀! 표정이 왜 저래? 베키! 오케이! 마고! 리나 왜 그래? 엄청 화난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서 쫓아가는 거야. 갈게. 분위기 싸한데. 주주! 마고 케이! 너희들 줄줄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베키랑 리나 사이가 지금 장난 아니야. 완전 아슬아슬해. 뭐? 왜?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친이 항상 1순위인 거야? 친구는 보이지도 않냐고. 친구라더니 이게 무슨 친구야. 어? 뭐지? 귀여워. 안녕 토끼야. 어? 용기 내서 다가가면 왜 다들 멀어지는 거야? 어? 다시 왔네. 어? 피아노 더 치라고? 이렇게? 내 음악이 좋아? 리나!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뭐야?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야? 데이트나 하러 가. 나랑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니? 아휴, 리나!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도 바빠.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가수 말인데 노래 좋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까지 예쁜 싱어송라이터가 있거든? 꼭 섭외하고 싶어!
난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네가 알아서 섭외해.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전 차브로스쿨 공연 기획을 맡고 있는 베키라고 하는데요. 뭐 하는 거야? 차브로스쿨 축제에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뭐? 나 지금 섭외하는 거야. 아바타 가수 나리한테. 베키. 난 다른 건 몰라도 초대 가수는 리나 네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걱정 안 했거든. 내 친구가 최고의 가수인데 왜 다른 가수한테 연락을 해? 최고의 가수? 내가? 당연하지. 지난번에 노래할 때 다들 감동받은 거 봤잖아. 나리! 나리! 네가 남자친구 말고는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어. 축제도 나도. 헐! 진짜? 날 뭘로 본 거야? 미안.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야? 그럼? 차브로스쿨 축제에 와줄 거야 말 거야? 얼른 대답해. 난 당연히 좋지. 나이스! 오해해서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내 잘못인데. 앞으론 에이든 선배 때문에 서운하게 만들지 않을게. 미안해. 고마워, 베키. 어? 베키! 리나! 너희들! 우리 뭐? 머리카락 잡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달달한 거 먹고 기분 풀라고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 그건 필요하지. 자. 우와, 맛있겠다. 네, 에이든 선배. 지금요? 아, 지금은 친구들이랑 있어서 제가 좀...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미안! 결코 너희들이 에이든 선배보다 덜 중요해서가 아니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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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얘들아! 베키는 에이든 선배가 진짜 좋은가 봐. 난 마카롱이 제일 좋은데. 어? 난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난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면 모두 싫다. 어? 쟤는... 친구 따위는 필요 없어. 겪어봐서 다 알잖아, 타로.
오늘은 꼭 시크릿 플래닛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간 시간에 못 끝내. 너도 그런 건 싫잖아. 아, 또 나 혼잣말했네. 타로. 안녕. 나 기억하지? 디자인과 주주. 얘는 왜 또 온 거야? 뭐야? 아! 이렇게 크게 들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안 들리지.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못 나가. 시크릿 플래닛 잘 만들고 싶거든 나. 네가 할 게 있을까? 어? 완성한 지 꽤 됐거든. 알아. 그래도 학교에서 같이 디자인 개발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뭔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시크릿 플래닛? 내가 그랬잖아. 네가 할 게 없을 거라고. 최악인데? 이런 커뮤니티가 어딨어? 그것도 우리 차브로스쿨 커뮤니티가. 이건 말도 안 돼. 좀 더 귀엽고 깜찍해서 학생들이 봤을 때 와,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시크릿 플래닛 너무 좋아! 하면서 자꾸 접속하고 싶게 만들어야지. 이건 디자인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디자인?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서버 다운 안 되고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디자인은 껍데기가 아니야. 껍데기가 아니면, 아, 예쁜 쓰레기? 함부로 얘기하지 마. 함부로 얘기한 건 너야. 최악이라며. 그건 어쨌든 시크릿 플래닛은 완성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다른 사람이랑 한 팀으로 뭔가를 같이 해본 적 없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서. 팀으로 하면 네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서로 위로도 받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나아. 같이 밥 먹자, 같이 놀자, 같이 뭐 하자. 그런 거 질색이거든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라 엄청 예뻐. 주주. 자, 정말 타로가 너무하네. 너희들한테 타로 얘기 들을 때 설마 했거든. 다들 타로를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아, 그래? 근데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뭔 줄 알아? 그때 나한테! 안 돼! 어? 아, 망했다! 아, 이걸 잘못 자르다니! 며칠을 밤새서 만든 건데! 어떻게 케이! 내가 옆에서 얘기해서 집중하는데 방해됐나 봐. 아, 몰라. 언제 다시 하지? 아하하하! 아, 아깝다. 잘했어, 베키! 아, 오늘 정말 엄청 안 풀리네. 베키랑 대화는 힘들겠네. 와, 이거 지난번이랑 너무 비슷해. 아, 진짜 모르겠다. 리나도 힘들구나. 예쁜 디저트 구경하면서 마고랑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지겠지? 안녕하세요! 여긴 주방이야. 학교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나 우리나 시간 낭비하는 거야. 예, 셰프. 잘해보겠습니다. 기회가 계속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와야 한다고 난리야. 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 내가 네 생각하면서 그렸거든. 어떤 것 같아? 우와, 나이스! 이거 완전 나랑 똑같은데? 그치, 그치! 이건 나고, 리나도 있어. 닮았지? 대박이다, 주주! 네 건 없어? 없을 리가. 우와! 딱 주주 너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보기 너무 아까운데? 액자에 딱 넣어서 내 방에 걸어둘까봐. 백희,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어? 너무너무 좋지! 뭐? 사실 나 오늘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힘들었던 거 다 까먹고 막 웃음이 나는 거 있지?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어서 좀 전까지 엄청 짜증났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 상태야. 그게 뭐야? 짜증이 다 녹았다고. 짜르르. 뭐? 고마워, 주주. 덕분에 기분 좋아졌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 그림 좋아해줘서 고마워. 내일은 꼭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자. 좋지? 좋지. 내가 주마베리 하면 같이 화이팅 하는 거야. 주마베리가 뭐야? 딱 들으면 알아야지. 주주, 마고, 백희, 리나의 줄임말. 우와, 좋네. 그렇지. 자, 주마베리 화이팅! 어? 조용! 자, 다 됐다. 어디 드레스 핏 좀 볼까? 뒤돌아봐. 어때? 우와, 대박! 누가 만든 옷인지 진짜 예쁘다. 정말?
예뻐. 모델이 좋으니까 확실히 옷이 사는데? 헐, 그건 인정. 아니야, 드레스 정말 예뻐, 케이. 마음에 쏙 들어. 여기에 딱 맞는 가방, 구두, 가면까지 만들 거야. 그러면... 와, 완벽하겠다! 그리고 주주, 넌 바로 축제 주인공으로 빡! 어, 예! 오, 이게 누구야? 베키, 마고! 우와, 핑크색 드레스 너한테 완전 딱인데? 이 몸이 주주의 퍼스널 컬러를 골라줬지. 퍼스널 컬러? 너를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리나는 같이 안 왔어? 지금 예민해. 고기 잘 안 써지나 봐. 별로야. 이렇게 해서 앨범 낼 수 있겠니, 리나? 아, 리나도 참. 잠깐 왔다 가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일단 마고부터 앉아봐. 무슨 색이 어울리나 보자. 주주는 드레스 망가지지 않게 잘 갈아입고. 알았어. 베키, 짚어줘. 어? 이거 안 움직이는데? 뭐? 아, 참. 아휴, 내가 해줄게. 어? 망했다. 왜? 고장 났어? 부러졌어. 뭐? 얘들아, 너희 장난치는 거 아니지? 어? 아무리 그래도 주주 너인 거 다 알거든. 그래도. 걱정 말래도. 야, 드레스야. 다 나만 봐. 어떡해. 나 이러고 어떻게 수업 들어가. 그럼 그냥 빠지려고? 그건 아닌데. 디자이너 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아, 오늘은 꼭 컬러 정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축제 때 리나만 드레스 못 입는다고. 케이, 얼른 와야 돼. 이따가 꼭 고쳐줄게, 주주. 어? 수업 시작하겠어. 어떡하지? 아, 몰라. 달려! 이것도 아닌데. 왔구나. 오늘은 노래가 안 나와. 아무 생각도 안 나. 나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리나! 곡 쓰는데 푹 빠지셨네. 깜짝이야. 언제 왔어, 케이? 그게 다 뭐야? 드레스 만들 원단이야. 너한테 맞는 드레스 색깔 찾아주려고 내가 이 무거운 걸 갖고 직접 왔다는 거 아니냐. 아, 감동은 드레스 나온 후에. 아, 고마워. 근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신곡 만드는 거 지금 막 술술 풀리고 있거든. 한 시간 후쯤? 넌 그냥 하던 거 계속해. 난 컬러만 확인하고 바로 갈게. 10초만 나 봐봐. 아, 아니, 3초. 아, 이 색은 아니다. 아파 보여. 저기, 케이. 그럼... 이것도 생각보다 별로네. 지금 꼭 해야 돼? 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네가 계속 이러는데. 아, 그럼 좀만 시간 내주던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건데.
진짜 날 위해서가 맞아? 널 위해서가 아니고? 어? 이따 네 작업실로 내가 간다고. 아, 그러시던가 그럼. 나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고 있나 싶다. 오케이. 뒤에 봐봐, 완전 이쁘다. 아직도 드레스를 입고 다니네. 다들 주주 보느라 난리네. 보라고 해.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지 어쩌겠어. 계속 입고 있으니까 또 괜찮아. 역시 주주야. 어? 어? 케이! 어디 가? 나 드레스 지퍼 고쳐줘야지. 아, 깜빡했네. 따라와. 응? 화난 것 같지? 리나랑 무슨 일 있었나? 뭐지? 너희는 리나한테 가볼래? 그래. 그래. 슛! 아, 어렵네. 해볼래? 도대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아지트 갔다가 리나랑 싸우기라도 했어? 싸우긴. 곡 작업 중이니까 나중에 하자고 한 건데 그게 서운했나 봐. 아, 당연히 서운하지. 너도 알잖아, 원단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다고 그렇게 화내고 갈 줄은 몰랐어. 난 리나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게 날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냥 오늘 안에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온 거잖아. 진짜 날 위해서라기보단. 네 말도 맞아. 근데 케이 말도 맞아. 널 위한 게 아니었으면 이 원단들 다 가지고 왔겠어? 맞아. 너한테 최고로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주고 싶었던 건데. 그건 네 마음이고. 너도 열심히 옷 만들고 있을 때 우리가 와서 말 걸면 솔직히 방해되고 귀찮잖아. 아, 그건 그렇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리나! 케이 왔어, 리나! 리나! 아깐 내가 미안했어. 어?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아, 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항상 그게 문제야, 그치? 나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미안했어, 케이. 나 때문에 아까 쓰던 곡 망친 거 아냐? 전혀. 완성했는데 들어볼래? 그럼 영광이지. 우리도 궁금해. 부족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너. 짧은 순간 속에 친구가 될 거란 건 이미 알았어. 그렇게 우린 친구가 되었지.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줘. Are you upset?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면 너와 나 모두 즐겁게 웃을 수 있을 거야. 너와 나의 통통 뛰는 수수께끼,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마법 주문. 치링 치링 마음의 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이 순간. 너와 내가 상상하던 멋진 파티, 너와 나를 이어주는 댄싱 댄싱 댄싱.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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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이 순간. 나이스! 노래 진짜 신난다! 기분이 확 좋아져. 너희도 기분 풀린 거지? 풀리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럼 이제 주주 지퍼 고치러 가자. 계속 이렇게 입고 있다간 드레스 다 망가지겠어.
어? 난 괜찮은데? 나중에 갈아입을게. 공주님 된 것 같아서 좋더라고. 안 돼. 어차피 축제 때 입을 거니까 얼른 갈아입자. 어? 축제 때는 축제 때고 오늘은 자기 전까지 그냥 입고 있을게, 케이. 아이, 안 된다니까. 빨리 작업실 가자. 야. 어? 조금만, 조금만 더 입고 있을게, 케이. 약간 그렇게 갈아입고 싶어 하더니 이젠 반대가 됐잖아. 지주! 너무 귀엽단 말이지. 쟤들이 우리처럼 말할 수 있으면 더 귀여울 텐데. 아, 시크릿 플래닛 아바타로 만드는 거야. 아, 만들 수 있겠지?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정말? 근데 타로가 네 얘기를 들어줄까 과연? 두둥. 아, 그치. 너희들이 같이 가주라. 그럼 3대 1이니까 타로도 안 들어줄 수 없을걸? 워워, 난 됐어. 리나, 넌? 내가 같이 가면 더 분위기 안 좋아질걸, 100%. 아, 그래? 좋아! 그렇다면 용감히 나 혼자 가보겠어. 누가 알아? 타로도 내 캐릭터의 귀여움에 반할지. 그래, 그래야 주주지. 마고가 있었으면 같이 가줄게, 주주! 했을 텐데. 오늘 무슨 쿠키를 몇백 개 구워야 한다고 하던데. 잘하고 있겠지? 그러게. 다시. 다시. 겉은 바삭해도 속은 촉촉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촉촉해 보여? 아니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냉정해. 맛없으면 절대로 먹지 않아. 네. 다시. 마고! 네, 네! 타로! 나 주주야! 들어가도 돼? 들어간다!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그린 캐릭터가 있는데 시크릿 플래닛 아바타로 쓰면 어떨까? 얘 또 헤드폰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타로! 타로, 괜찮아? 타로, 정신 차려봐! 타로! 어떡해! 선생님부터 모셔와야겠어! 괜찮아 보여? 이게? 아, 겨우 시간 내서 잠깐 자려고 했는데 네가 다 망쳤어. 난 몰랐어. 제발 내 작업실에 함부로 오지 말래? 너만 하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다고. 네 자는 시간을 방해한 건 정말 미안해. 난 진짜 네가 쓰러진 줄 알고 걱정됐을 뿐이야. 함부로 걱정한 것도 사과할까? 이건 또 언제 추워? 짜증나. 내가 어지른 거니까 내가 치우고 싶지만 빨리 가는 걸 원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 알면 됐어. 타로! 너 진짜 이상한 거 아니? 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려면...
앞으론 네 작업실에 다시 안 와. 절대로! 안 돼! 캐릭터라는 게 이거야? 귀엽네 뭐. 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 짜증나? 어머, 주주.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뭐야? 쟤 지금 나 무시하고 지나간 거야? 이 나타샤를? 야, 오늘 주주 머리 예쁘다. 그러게, 예쁘게 말았네. 야! 시크릿 플래닛이든 아바타든 절대 안 해. 타로 너랑은! 어떡해. 무슨 짓이야? 맨손으로 누가 깨진 접시를 함부로 만져? 다치고 싶어? 손가락 다친 핑계로 요리 안 할 계획이야?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그만 가. 뭘 알려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난 오늘도 풋살 경기만 몇 시간을 보고 왔다는 거 아니야. 맨날 동영상 같이 보는 것도 눈 아파서 못 하겠어. 그럼 못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얘기해? 연애라는 게 말이야, 같이 하자는 게 있으면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란다. 그런 거야? 아휴, 어린 너희가 뭘 알겠니? 마구! 마구! 왔구나! 안녕. 마구, 어? 왜 그래? 이제 좀 진정됐어? 내가 에이든 선배랑 보브 레스토랑 가서 마구 옆을 딱 지키고 있어야지 안 되겠네. 맨날 우리 마구 울리고. 나 요리 그만둘까봐. 뭐? 요리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마구. 좋아하면 뭐해? 재능이 없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혼나기만 했어. 다시! 하여튼 까칠한 로봇 같다니까. 셰프님한테 매일 혼나니까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요리하기도 싫어져. 그 정도면 심각한데. 그럼 그만둬. 다른 거 해. 세상에 요리 말고도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마구, 넌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아이스 하키 할래? 어때? 그럴까? 베키! 내가 뭐? 마구, 속상하다고 지금 당장 결정 낼 필요는 없잖아. 네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들어봐. 그래야 후회가 없지. 내 마음 깊은 곳? 그만두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엔 잘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 않아? 사실은 맞아. 아까까지만 해도 다신 절대로 수셰프한테 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는 게 아닌가 봐. 오! 그건 완전 인정! 나 말이야, 10살 때 달걀은 절대로 안 먹는다고 했거든? 네가? 지금은 없어서 못 먹잖아. 그러니까! 나도 12시 넘어서 자는 건 절대 안 한다고 다짐했는데. 했는데? 어제도 1시에 잤어. 뭐하다? TV 봤어? 그냥 수학 문제 풀다가. 수학?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주주 넌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한 거 없어? 나? 있었지. 오늘. 뭔데? 타로한테 다신 절대 안 오겠다고 얘기하고 나왔어. 정말? 주주, 네가 그 정도로 얘기한 거면 엄청 화났었나 봐. 글쎄 걔가. 맨날 똑같지 뭐. 개빡하잖아.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거라는 말에 따르면 금방 다시 보겠네. 얘기가 그렇게 되나? 조금 있다 타로 만날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아니거든. 너희들 나 놀리지 마. 오호, 해보자는 거야, 응? 그래, 타로가 이상하든 괴상하든 난 시크릿 플래닛을 완성하는 게 목표니까 그 목표만 향해서 가자, 주주. 어?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애인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야. 그럴 때 보면 또 나쁜 애 같진 않고. 아, 모르겠다. 그만 생각하고 자자, 주주. 불빛 하나 없는 아주 어두운 숲속. 살금살금 걷던 발이 갑자기 딱 멈추고 쓱 돌아보는데 글쎄 얼굴이 없는 귀신이었대. 그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짜잔, 마고표 앞뒤가 똑같은 고스트 쿠키 완성. 아, 놀래라. 얼른 먹어봐. 쿠키 모양 진짜 마부답다. 먹어보고 솔직한 리뷰 부탁해. 뭐야, 어째 주주 쿠키만 큰 거 같다? 대충 봐도 두 배 차인데? 어? 어? 그러네? 왜 주주만 큰 거죠? 주주가 우리 캐릭터 귀엽게 그려줬잖아. 아, 그것 때문이면 인정. 그게 무슨 얘기야? 캐릭터라니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 내가 우리 주마베리 캐릭터 그렸거든. 엄청 귀여워. 우리랑 100% 아니 200% 똑같다. 와, 진짜 너무한다. 주마베리? 나만 쏙 빼고 그린 거네. 맞다. 미안. 아, 됐어. 신경 쓰지 마. 핑크 드레스를 다른 친구한테 주면 되니까. 괜찮아. 핑크 드레스는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지금 당장 그려줄게. 아, 드레스는 못 참지. 못 참지. 안 돼. 내 볼펜 어디 갔지? 볼펜 꼭 있어야 하는데. 천천히 봐, 주주. 어디 있겠지. 여기도 없어.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기숙사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아지트? 잘 생각해봐. 어디 떨어뜨린 건 아니고? 떨어뜨릴 데가 없는데. 바로! 설마 거기에 생각났어? 바로 작업실. 뭐라고? 진짜야? 절대로 다신 안 오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게 뭐야? 창피한 건 한순간이다, 주주. 볼펜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 웬일로 문이 열려있지? 저기
갔나 보네. 이따 다시 와야겠다. 왜 그냥 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게 내 볼펜 못 봤어? 여기 떨어뜨린 것 같은데. 찾아주는 건 못해.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누가 찾아달래? 내가 찾을 거다 뭐. 여기도 없으면 어떡하지? 어떡해. 보기 전에 얼른 치워야지. 왜 사고 안 치나 했다. 이 밑에까지 들어갔어. 찾았다. 와, 다행이다. 귀여워. 타로 어렸을 때인가? 웃으니까 개구쟁이가 따로 없네. 볼펜 찾았어? 응, 여기. 완전 먼지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더라고. 그럼 난 가볼게. 이거 보고 가. 어? 내가 그린 캐릭터가 아바타가 됐잖아. 근데 이 캐릭터를 네가 어떻게... 볼펜만 흘리고 간 게 아니더라고. 그랬구나. 어쨌든 내 캐릭터를 아바타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부탁하려고 했던 거였거든. 우리 팀워크 꽤 괜찮은 것 같다. 팀워크는 무슨... 근데 타로, 다 좋은데 딱 하나만 고쳐줄래? 고칠 데가 어딨어. 네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캐릭터 눈을 조금 키워야겠어. 반짝반짝하게. 그래야 귀엽단 말이야. 그리고 팔다리는 살짝 통통하게.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데. 옷은 나중에 갈아입힐 수 있게 해줄 거지?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이런 거 다 그려줘. 또 가방이랑 축구공이랑 요리도 해주지 말걸 그랬나. 마이크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베키. 왔어? 짜잔. 찾았다니 다행이네. 그치? 얼마나 놀랐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갖고 다녔던 볼펜이라 정말 소중하거든. 그렇구나. 나한텐 소중한 게 뭐 있을까? 에이든 선배? 베키. 농담이야. 아 참, 타로 작업실 갔다가 내가 또 뭘 받게. 뭘 받는데? 글쎄, 우리 주마베리 캐릭터 있잖아. 그걸 시크릿 플래닛 아바타로 만들어놨더라고. 진짜? 그걸 벌써 했단 말이야? 소문대로 천재는 천재네. 그런가 봐. 시크릿 플래닛에서 우리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더 잘 만들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더 고쳐달라고 했어. 뭐? 뭐? 어떤 거? 뭐냐면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케이 캐릭터 완성! 내 볼펜! 찾아서 진짜 다행이다. 고민이다. 세수하고 잘까? 그냥 잘까? 그냥 자면 얼굴에 뭐 나겠지? 어? 타로! 또 저러네.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그냥 못 지나치겠어. 나 너무 오버하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젠?
줄 알았네. 살금살금 걷던 발이 갑자기 딱 멈추고 쓱 돌아보는데 글쎄 얼굴이 잘못 들었나? 걔가 밤마다 학교를 나가는 이유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네. 진짜로 물고기를 기다렸어? 배 많이 고팠지? 타로체 지금 웃은 거야? 자, 얼른 먹기나 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애였어? 근데 왜 학교에서? 바로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선배! 많이 기다렸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풋살 경기 보느라고 연장전이 끝나야 말이지. 네? 그것 때문에 늦은 거예요? 알잖아. 내 성격상 어느 팀이 이기는지 꼭 봐야 되는 거. 그거야 잘 알죠. 대신 오늘은 백희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내가 사줄게. 진짜죠? 약속하는 거죠? 그래, 약속한다. 그러다가 주주랑 마주쳤는데 막아! 아이, 선배, 휴대폰 좀 내려놔요 좀.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데.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고마워, 마고. 그대로 슛! 미안. 경기 보다가 그만. 풋살 말고는 관심이 1도 없는 거 알고 있었지만 마구 앞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나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 나한테 창피할 게 뭐 있어. 좋아하는 일에 100% 푹 빠져있는 거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그건 그래. 누가 보든 말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 부분 때문에 좋아한 건데 그래도 이건 좀... 아무래도 이 몸이 나서야겠군. 에이든 선배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일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태껏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우와, 재야? 네 말대로 진짜 이쁘다. 무슨 과야? 이름 알아? 아우, 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나만 인기 많아서 미안, 얘들아. 확실히 주주가 눈에 띄긴 해. 그치, 그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나타샤!
이제 주주가 제일 예뻐? 뭐 하고 있는지 가볼까? 주주, 빨리 와. 다 입었으면 나와봐. 베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치?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잘 어울려, 베키! 진짜 예쁘다!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내가 디자인한 옷인데 이대로 에이든 선배 만나봐. 너 보느라 에이든 선배 넘어져도 난 책임 못 진다. 뭐? 선배도 좋아하겠지? 평소처럼 하는 거야, 알았지? 나 왜 떨리냐? 베키, 파이팅!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똑같은 하늘. 에이든 선배, 베키 보면 얼마나 놀랄까? 그러니까. 에이든 선배. 어떡해? 봤어, 봤어. 베키. 와, 완전 다른 사람 같다. 그래요? 에이든 선배, 지금 완전 놀란 것 같지? 그렇지 않아도 너 부르러 갈까 했는데. 왜요? 같이 훈련하자고. 지금 할 수 있지? 지금요? 저 원피스 입고 있는데. 갈아입고 오면 되잖아. 얼른 갔다 와, 기다릴게. 네? 진짜 좋은가 봐. 그 정도 되니까 주장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갔고 그러는 거겠지. 그런 면에서 보면 에이든 선배가 99% 이해되기도 하고. 난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해. 기껏 원피스 입고 나갔더니 뭐? 같이 훈련? 도대체 남친이야, 코치야, 뭐야? 베키, 진정해. 혹시 알아? 에이든 선배가 내일 사과할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지금도 뭐 하고 있을지 뻔해. 하루라도 풋살 얘기 좀 안 할 수 없나? 딱 하루 안 하긴 하더라. 언제? 수학여행 갔을 때. 그거야! 에이든 선배를 우리 아지트로 초대하는 거야. 수학여행 때처럼. 아, 좋아. 바베큐 파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잠깐 풋살은 있겠지? 그럼 베키랑도 재밌게 놀 거고. 바베큐? 맛있겠다. 베키, 우리 심각하게 에이든 선배 얘기 중이었거든. 못 말려, 진짜. 케이도 부르자. 그래야 다 같이 여행 온 느낌이 나지. 좋아! 근데 우리 바베큐 테이블 있어? 그건 나한테 맡겨.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자,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너도 하나 달라고? 자, 여기. 정말 맛있겠다! 베키! 손에 풋살공이 없어! 웬일이지? 처음 봐! 오, 우리 작전 성공한 것 같은데? 어서 와요, 선배! 안녕!
우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맛있었다니 다행이에요. 우리 마고 실력 최고죠? 국가대표급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할까? 1번 보드게임, 2번 캠프파이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1번! 나도 1번! 1번, 케이넌. 무조건 1번이지. 나도! 선배도 보드게임 할 거죠? 나는 2번? 캠프파이어요? 그럼 캠프파이어 하자. 오늘은 우리 손님한테 맞추자고. 그래. 아니야. 너희 하고 싶은 거 해. 난 캠프파이어에 불 붙이고 기다릴게. 그럼 저랑 같이 해요, 선배. 혼자는 심심하잖아요. 안 그래도 돼. 나 어차피 풋살 신인 선발전 볼 거라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놀아, 베키. 선배! 나 더는 못 참겠어요. 어? 우리 그만 끝내요. 베키! 어? 풋살에 진심인 선배가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다 맞추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여기까지 와서도 풋살이에요? 선배 눈에 나는 보이지도 않죠. 저기 베키! 의자도 부서진 김에 그냥 가면 되겠네요. 가서 풋살 실컷 보세요. 다 됐다. 끝. 안 고쳐도 된다니까 그러네. 선배가 다시 와서 앉을 것도 아닌데. 캬, 시원하다. 괜찮아, 베키? 괜찮지, 그럼. 난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오, 나이스, 베키. 헤이, 그거 내 말인데 왜 네가 해? 너희한테 많이 고맙고 미안해. 나랑 에이든 선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줬는데 갑자기 헤어지고. 고마운 거 오케이! 하지만 미안해할 건 없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치, 얘들아? 맞아. 그럼, 그럼. 역시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줄 줄 알았어. 나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맞추고 그런 거 안 할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더 소중하거든. 베키다운 베키가 되겠어. 오, 멋진데? 그런 의미에서 한입 같이 뜯으시죠. 좋아! 주마베리! 베키, 나도 있다. 아차, 주마베리 캐! 포에버! 포에버! 아, 진짜 내가 왜 이걸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걸 빼먹었네. 어디? 완전 딱이네. 이거 보고 또 감동받으면 곤란한데. 정말 고마워. 그 정도로 고마워할 줄이야. 참 신기하네요. 안녕, 마고! 푸딩이도 안녕! 어서와, 주주! 마고, 오늘 메뉴는 뭐야? 궁금하지? 기대하시라! 야! 푸딩! 이름이 뭐야? 엄청 귀여울 것 같아! 너한테 안 귀여운 게 있긴 해? 없는 것 같지? 짜잔! 마고표 초코의 퐁당 푸딩이 나왔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귀여울 줄 알았다니까! 맛있게 잘 먹을게!
어? 그냥 가는 거야? 케이한테 같이 안 가? 오늘 바빠. 이따 봐. 주주! 다. 안녕 얘들아. 빨리 시작해보자고. 핑크는 주주한테 딱인데 리나한테는 어떤 게 제일 낫냐고. 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예쁘다. 요정이 따로 없네.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어? 와, 왔어. 드레스 정말 고마워. 천만에. 케이는 정말 실력이 대단하단. 그러니까. 나 좀 배고픈 것 같아. 나도. 리나 드레스 예상대로 딱이었어. 아, 마구랑 베키도 최고였고. 그럼 그럼 누가 만든 드레스인데. 드레스 진짜 마음에 들더라, 그치? 응, 빨리 축제날이 됐으면 좋겠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기대된다, 진짜. 어, 저... 베키... 이만하면 된 것 같지? 역시 주주야. 너 뭐 하면 돼? 피곤해. 과제도 해야 되는데. 아, 10분만 누워 있다가 해볼까? 다 했다. 아바타 4개 다 됐고 어제 안 왔으니까 오늘은 오겠지?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 정도면 됐지 뭐. 올 때가 됐는데. 오든지 말든지. 아니 뭘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잘했는지 보러 와야 하는 거 아니야? 현재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
나도 꼼짝 안 할 생각이었어. 나타샤, 너희 별장에 우리도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지. 당연하지. 대신 결장 안에서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너무 넓어서 길 잃어버릴 수 있거든. 제발, 탈로 아니야? 진짜 뭐야? 뭔데 그래? 저게 뭐야? 신기하다. 진짜. 생각보다 멀쩡한데? 낮에도 물고기 먹으러 가나? 너 디자인과야? 아니. 잠깐, 쟤 웃기네. 사구르 스쿨의 이 나타샤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햇빛. 이게 얼마만이야? 내일 보자. 아, 그래 어? 잘 가. 내일 보자. 또 넘어진다. 넘어져. 하여튼 번번거리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주주, 어디 가? 태로한테 아바타 작업 다 됐을 것 같아서. 너 어디 가? 난 연습하라. 타로, 나 주주야. 들어와. 뭐야, 사람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안녕, 됐지? 안녕, 타로. 전에 내가 부탁한 거 다 됐어? 다 됐는데 이게 끝이야. 더는 어떤 부탁도 어떤 수정도 안 돼. 아, 뭐야, 너무 귀엽잖아. 친구들이 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친구들? 얘가 마구, 베키, 리나거든. 만나보면 알 거야. 아바타랑 똑같아.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어?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이게 뭐야? 나 왜 넘어져? 너 원래 그러잖아. 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바타로 이러는 건 너무해. 이거 없애줘. 내가 말했지? 더 이상은 어떤 부탁도 어떤 수정도 안 된다고. 넘어지는 거 너무 창피하단 말이야. 아바타는 닮아야 아바타라고. 그걸 빼면 주주 네가 아니야. 뭐? 안 돼. 타로, 제발. 지워줘. 싫어. 타로, 제발. 싫어. 타로, 제발. 안 돼. 여기서 리나가 노래를 부르면? 우와, 나이스! 내가 여기서 노래를?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인데. 멋지게 축제를 장식해야지. 당연한 말씀! 뭐라고? 어? 안녕, 얘들아. 안녕, 주주. 베키,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리나가 축제에서 노래를 한다니? 그게 왜? 나도 축제 공연 기획 담당이야.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왜 네 맘대로 결정해? 아, 그러네. 미안. 초대 가수는 리나로 하는 게. 나타샤, 너도 좋지? 아니, 어? 싫은데? 에? 어? 난 다른 가수를 초대하고 싶거든. 다른 가수 누구? 메로니카. 뭐? 나타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왜 하필 리나 노래를 훔쳐간 메로니카를 부른다는 거야? 그러게. 당연히 리나를 무대에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내가 차브르 축제 같은 큰 무대에 설 만큼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인기 엄청 많거든! 말이라도 고마워. 베키, 투표는 바로 시작할 거지? 무슨 투표? 리나랑 메로니카 중에 누가 초대 가수로 오면 좋을지 투표로 정하기로 했거든. 나타샤도 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했어. 그럼 난 지금 투표할게. 리나한테 한 표! 나도 한 표! 나까지 세 표! 근데 마고, 이거 진짜 맛있다. 더 먹어도 돼? 그럼! 대신 리나 표 많이 모아와야 돼? 당연하지! 나도 도울게, 베키! 나이스! 나타샤, 너 진짜 메로니카 부를 거야? 난 리나가 훨씬 좋은데. 백배 천배 좋지. 나도 알아. 그럼 잘 됐네. 리나로 해, 그냥. 베키가 먼저 리나로 정해버렸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휴, 또 시작했네, 나타샤. 한두 번도 아닌데 그냥 그러려니 해. 스티커 붙이세요, 스티커! 초대 가수 선택하는 건데 붙이셔야죠. 잠깐이면 돼요. 네. 아바타 가수 나리와 메로니카 중에 마음에 드는 가수한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당연히 나리죠. 감사합니다. 스티커 붙이고 가세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타로한테 가봐야 해. 주주, 피곤하겠다. 피곤하긴 거뜬하다고. 이따가. 사람 하품하는 거 처음 봐. 못 말린다 진짜. 와서 이거나 봐. 설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왜? 또 뭐가? 여기가 어딜 봐서 풋살장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쁘게 무대를 디자인했는데 이게 뭐야? 무대 그림은 네가 안 줬거든? 아차, 그랬나? 무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 이럴 게 아니라 나가서 직접 보자, 타로! 어서! 내가 디자인한 무대부터 보여줄게! 안 봐도 된다니까, 진짜. 어때? 근사하지? 그렇다고 대답해야 하는 거지? 다음은? 원래부터 문제는 없었어. 피! 아! 거길 안 간대! 아직도 남았어? 또 어딘데? 가보면 알아! 스티커 붙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베키, 잘 돼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나 많이? 난 이럴 줄 알았어! 베키, 달콤한 디저트 만들었는데 가서 같이 먹자. 리나가 널 위해 특별히 주문한 거야. 진짜? 고마워, 얘들아.
우와, 표 차이 나는 것 봐. 나리도 결정 나겠는데? 얼른 치워버려. 미안, 베키. 나리 섭외는 이 나타샤가 해야겠어. 이러면 아무도 못 찾겠지? 우와, 근데 드레스 너무 예쁘다. 우리 한번 입어보고 갈래? 아, 너무 좋지. 얘들아, 너희 어디 있어? 아이, 가자. 여기야. 뭐야, 여긴? 패션과 작업실. 여기도 꼭 시크릿 플래닛 맵에 넣어줘. 딱 여기까지만이야. 아, 혹시 우리 아바타의 드레스 입힐 수 있어? 드레스? 나랑 친구들이 축제 때 입을 드레스야. 예쁘지? 이렇게 복잡한 드레스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내가 간단하게 그려줄게. 걱정 마. 이 각도에서 학교를 보니까 또 색다르네. 아직도 멀었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어쩐지 너무 조용하다 했다. 엄청 피곤했나 보네. 스티커 투표한 게 없어졌어. 그게 있어야 나타샤가 엉뚱한 소리를 못하는데. 혹시 주주가 가져간 거 아닐까? 전화해볼게. 전원이 꺼져있어. 얘, 타로한테 간다고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주주부터 찾아보자. 뭐야? 나 졸았어? 졸긴. 잠꼬대하면서 자던데? 깨우지.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나던데? 아, 도대체 나 얼마나 잔 거야? 얼른 가자. 왜 문이 안 열리지? 비켜봐. 진짜 안 열리네. 안 돼! 큰일 났다.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 어떡하지? 좀 이따 갈 새도 있는데. 조금 있다? 고양이 밥 주러? 네가 그걸 어떻게... 봤어. 담 넘어가서 챙겨주는 거. 미행했어? 애들이... 네가 밤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는다잖아. 진짠지 궁금해서 그랬어. 미안. 살아있는 물고기? 정말 말도 안 되지? 너 어릴 때 찍은 사진이랑 웃는 모습이 똑같다. 그대로야. 어? 사진? 작업실에서 봤어. 귀엽더라. 짧은 머리가 엄청 잘 어울리던데. 너 내 작업실 뒤졌어? 뒤지긴.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우연히 본 거야. 진짜야. 볼펜 찾다가 소파 아래에서 봤어. 난 그냥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웃고 밖에도 나오고 했으면 해서. 이럴 줄 알았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다들 이래라 저래라 한다니까. 타로,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래, 그랬겠지. 타로! 주주! 얘들아, 주주 찾았어! 다행이다, 베키! 주주! 얼마나 찾았다고. 무슨 일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다행이다. 걱정했어, 주주. 맛있게 먹어. 다들 내가 살아있는 물고기 먹으러 나온 줄 안데. 웃기지? 주주 말이야. 좋은 애인 것 같은데 내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군 거 맞지? 아, 주주. 왜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한 거야. 많이 화난 것 같던데 어떡하지?
일이 있어?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그래, 내일 가서 사과하자. 고양이 밥 주고 오나 보네. 어. 준 디저트가 있는데 꼭 성공해야 하거든. 가서 놀아. 다시 만들어 보자. 이번엔 성공해야 할 텐데. 축제가 뭐라고? 다들 들떠서 난리네. 그렇죠. 연주는 내가. 쟨 맨날 뭐가 저렇게 바빠? 학교 일은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네.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주주, 숨 좀 돌리고 얘기해. 뭐가 그렇게 급해? 글쎄, 나타샤가 축제 때 부를 초대 가수 투표하고 있대. 응? 황당하네. 걔 왜 나 따라하냐? 후보가 누군데? 그게...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 가수 나리가 축제 무대에 서는 게 맞다,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 지난번에 했는데 또 안 해? 또 붙여 그냥. 난 무조건 나리지. 나타샤가 나리 섭외 중이니까 걱정 마세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내가 했던 투표랑 뭐가 달라? 아, 그러게. 자기가 리나를 섭외하고 싶었대. 백희 네가 먼저 얘기한 게 자존심 상했다나 봐. 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어쨌든 리나가 축제 무대에 서는 건 확정된 것 같지? 그래, 그럼 됐지 뭐. 이제 곧 리나의 레전드 무대 보게 되나요? 부담스럽게 왜 그래, 백희. 그럼 난 빅뉴스 전했으니까 이만 갈게. 어? 같이 밥 먹자. 축제가 코앞이야. 할 일 많아. 나중에 봐. 안녕, 주주. 안녕. 주주, 무대 다 돼가? 응, 이따 확인하러 와. 주주, 아까 백희가 찾던데. 오면서 만났어. 고마워. 바쁘다, 바빠. 미리미리 좀 해둘걸. 뭐라도 된 것처럼 다들 이래라 저래라 한다니까. 그래, 내가 너무 함부로 얘기했어. 오늘 꼭 사과해야지. 타로, 나 주주. 들어간다. 어? 타루가 작업실에 없는 날도 있네. 화장실 갔나? 여보세요? 맞다. 회의하기로 했지. 금방 갈게. 훌륭한데 정말 잘 만들었다. 고생 많았다, 타로.
전혀요. 조주랑 한 팀으로 일한 건 어땠어? 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걔는 어땠는지 몰라도. 어? 타로 아니야 타로? 제가 걔? 제가 그 타로래. 관심 끌려고 괜히 이상한 짓만 골라 한 거 아니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사과 언제 하지? 다음 거로 넘어가자. 알았어. 아, 차가워. 비 엄청 오겠는데? 얘들아, 그만하자. 비 오겠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푸딩아, 얼른 트럭 안으로 들어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백희, 저기 얘기 좀 할래? 여보세요? 마고! 뭐? 어? 뭐? 토딩이가? 사라져? 어떡해! 비도 오는데! 금방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나도 얼른 갈게, 마고! 백희! 아, 지금 얘기할 시간 없어요! 미안해요, 선배! 푸딩이가 멀리 갔겠어? 분명히 근처에 있을 거야. 푸딩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이야. 푸딩이가 놀아달라고 귀찮게 굴어서 내가 공을 멀리 던졌어. 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푸딩이 다시 돌아올 거야. 똑똑하잖아. 그래, 리나 말이 맞아. 혹시 몰라서 푸딩이 사진 뽑아왔어. 여기. 어두워지기 전에 흩어져서 찾아보자. 응? 저기 이 아이 봤니? 야옹아, 밥 먹어야지. 야옹아, 어딨어? 너는 고양이 지켜주는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강아지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야? 내 친구가. 숲에 있더라, 벤치 아래. 정말? 고마워, 타로. 뭐. 저기 지난번엔. 아, 지난번 패션과 작업실에서는 내가 너무. 주주! 어? 주주! 푸딩이 찾았어! 진짜? 오딜! 오딜! 이쪽! 어? 타로! 푸딩아, 많이 삐쳤어? 미안해, 집에 가자. 멀쩡한 집을 두고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 푸딩아, 간식. 야, 혹시
고양이만 두고 혼자 가는 게 싫은 건가? 푸딩아, 고양이랑 같이 있고 싶어? 데리고 갈까? 우리를 걱정시킨 건 신경도 안 쓰고 좋단다. 근데 리나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어쩌겠어. 동물이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연구해봐야지. 리나! 리나! 고마워! 근데 주주, 푸딩이가 벤치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누구야? 너무 고마워서 달콤트럭 무료 쿠폰이라도 줘야겠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강아지한테 물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강아지는 잘 데리고 갔겠지. 우비 입은 아바타도 만들어볼까? 귀엽던데. 좋아. 왼쪽을 조금만 더 위로. 아니 아니, 너무 비뚤어졌어. 그대로 좋아. 제법 근사한데. 주주! 얘들아! 이야, 무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멋져. 리나, 네가 여기에 서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 얘들아,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케이가 빨리 오라고 난리야. 드레스 입고 어쩌다 하다 보면 금방 축제 시작한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가자, 가자! 같이 가! 하, 정신없어서 뭘 못하겠네. 어? 같이 가! 사과하기 참 어렵네. 교장입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그날이 됐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며 자부르스쿨 축제 개막을 알립니다. 나 오늘 꼭 춤출 거야. 말리지 마. 그러시든가. 나타샤! 나타샤! 진짜 예쁘다! 그래? 자넬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야. 너밖에 안 보여. 장난 아니야. 네가 보기엔 어때? 여신이 따로 없네. 그 정도야? 짜증나. 주주야? 우와, 드레스 잘 떴다. 역시 주주였어. 주주, 이쁘다. 저 드레스 브랜드 어디 건지 알아봐. 산 게 아니고 패션과 케이가 만든 거야. 명품도 아닌데 왜 저렇게 이쁜 거야? 리나, 무대 기대할게. 떨 필요 없어. 넌 전교생이 원해서 축제에 초대된 최고의 가수라는 걸 잊지 마. 고마워, 얘들아. 난 달콤트럭에서 들을게. 응, 노래 끝나면 바로 너한테 갈게. 초대 가수 나리, 준비해주세요. 네. 얘들아, 화이팅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주마베리, 화이팅! 아!
혼자 뭘 그렇게 중얼거려? 셰프님. 축제용 음식 준비해둔 게 이건가? 네. 맛 없나 봐. 먹을만하네. 만점짜리 코다워. 셰프님. 오늘은 축제 실컷 즐겨. 내일부터 새로운 거 배우려면 놀 시간이 없을 거야. 드레스 입은 것도 깜빡하고 엄청 뛰었네. 선배, 오늘도 풋살복이에요? 축제인데. 아, 좀 너무하지? 근데 가지고 있는 옷이 다 풋살복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다음에 나랑 같이 쇼핑할래? 옷도 골라주고.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아, 알아. 나랑한 데이트 다 엉망이었던 거. 내가 맨날 풋살 얘기만 했잖아, 바보같이. 나한테 네가 어떤 존재냐고 물었지? 너 나한테 풋살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다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풋살만큼? 풋살보다 좋다는 말은 절대 안 하네요. 그게... 하여튼 거짓말은 절대 못한다니까. 베키... 타로! 안에 있어? 또 없네. 오늘은 꼭 사과하고 싶은데... 아, 걸리적거려 진짜. 이건 타로, 어디야? 옥상에서 기다릴게. 주주. 마고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 리나는 정말 인기 폭발이구나. 리나랑 사진? 아님 사인? 아니요. 그것보다 이따가 제가 춤 신청해도 될까요? 네? 그게... 아, 그건 곤란해요. 안 돼요. 네? 왜요? 제가 먼저 예약했거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뭐야? 너한테 얘기 안 했었나? 같이 춤추자고? 뭐야? 아, 내가 또 착각했네. 난 얘기한 줄 알았는데. 나 춤 잘 못 추는데 괜찮아? 내가 디자인만 잘하는 게 아니야. 춤도 얼마나 잘 춘다고. 나만 믿고 쳐, 리나. 아, 짜증나. 집에 가버릴까?
같이 춤추실래요? 저요? 좋아요. 와, 베키가 에이든 선배랑 화해했나 보네. 잘 됐다. 여기 있으니까 축제가 한눈에 다 보이네. 근데 왜 타로만 안 보이지? 도대체 넌 어디 있는 거니? 네 옆에 있잖아. 누구? 나야, 타로. 타로! 가면 무도회라서 뭐라도 쓴 건데 너무 가렸나 보네. 몰라보겠어. 너 진짜 타로 맞아? 아, 탈 괜히 벗었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시크릿 플래닛에 남긴 메시지 본 거야? 너 만나려면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할 것 같더라고. 자꾸 어긋나서 말이야. 그러게, 나도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 사과? 지난번에 패션과 작업실에서 넌 날 위해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걸 텐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아, 타로, 사과는 내가 해야지.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어. 너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듣기 싫을걸. 지루하고 재미없거든. 나 지루한 거 엄청 잘 참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다들 잘 추네. 넌 어때? 왈츠 출 줄 알아? 전혀. 그러는 넌? 나요? 어릴 때 배웠지. 아빠한테. 볼래? 먼저 발을 이렇게 하여튼 덤벙대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러게.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알려줄게. 어때? 좋아. 지켜.